지난해 5월 칸 영화제에서 관객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미국에서 리메이크 제의를 받으며 데이트를 이룬 영화 악인전. 그 열풍을 이어받아 지난 7월달 일본에서도 악인전을 개봉하였습니다. 일본은 상영 영화관에서 본 영화의 주연인 마동석을 사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패널 설치가 결정되었습니다.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업 자제를 하고 있던 일본 영화관. 영업 자제 완화되면서 서서히 영화관의 영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영업 제재 변경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각종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. 영화관 관리자는 관객이 즐겼으면 하는 소원을 담아 극장 좌석을 한 칸씩 비워두고 그 자리에 영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이미지가 그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를 붙여놓았습니다. 일본에서 악인전의 개봉과 함께 마동석을 사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패널의 설치가 결정되었습니다. 한 칸씩 비운 관중석에 본 패널을 설치해 사회적 거리두기 확보를 하는 것과 동시에 마동석이 옆 좌석에 앉아있다라는 유머 감각을 맛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여기는 내 자리다라고 하는 강렬한 멘트도 인상적입니다. 설치의 판단을 결정한 일본 시네마트 신주쿠의 신사이바시의 프로그램 편성 담당자인 노무라 타케이로 씨는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마동석에게 혼날지도 엄청 위압이 될 수도 부디 체험해보세요 라고 전했습니다. 덧붙여 본 패널은 도쿄 시네마트 신주쿠, 오사카 시네마트 신사이바시, 후쿠오카 KBC 시네마의 전국 3극장에 지난 6월 19일부터 차례차례 설치되었습니다. 한편 악인전은 우연히 연쇄살인마 표적이 됐다가 살아난 조직폭력배 보스와 범인 잡기에 혈안이 된 강력한 형사가 함께 연쇄살인마 K를 쫓는다는 내용의 범죄 액션물입니다. 본 영화는 해외 대만을 비롯해 미국, 캐나다, 독일, 프랑스, 호주, 중국 등 총 104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. 주연 마동석은 본 영화에서 완성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설득력 있는 연기와 파괴력이 뛰어난 액션으로 관객을 매료시켰고 본 영화의 계기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세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. 일본 영화계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자 지난 5월 오사카부, 교토부, 후쿠현 등 간사이 지역 세계 광역자치단체에 선포한 긴급사태를 해지시킨과 함께 해당 지역 영화관에 내려진 휴업 요청 역시 종료되었습니다.